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호텔에서 지금 그 청와대 대부분의 행사를 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앞으로 한 달은 행사들은 다 호텔에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적어도 네. 이제 외교 장관 공간이 네. 리모델링이 끝날 때까지는 그렇죠. 예, 한 뭐 짧아도 한 달, 길면 두세 달이 걸릴 것 같은데 그 기간 내내 열리는 국가 주요 행사는 다 호텔입니다. 호텔에서 열리게 되는 네. 거죠. 근데 우리나라 호텔이 저기 지금 이번에 영빈관 그 저기 귀빈 국빈들 아니 귀빈들 예, 신라호텔 영빈관 신라호텔 영빈관 거의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행사하기에는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원래 거기가 원래 뭐였냐면은 일제 강점기 때 방문사라는 그 사당이 있던데요. 아, 그 자리가요? 왜 방문사냐면 2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 총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당시 친일파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위한 사당을 짓자고 난리를 쳐요. 아. 그게 어디였느냐면 지금 그 신라호텔 영빈관 자리예요. 아, 그거예요. 네. 어, 그래요? 예, 그 건물, 몰랐어요. 예,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 가지고 지금 신라호텔 영빈관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런 배경이 있는데면 더더욱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대통령 취임 축하회를 한다고 그냥 지가 친일파라고 인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냈잖아요. 저기 일본으로 초청장 가지고 친서 가지고 갔잖아요. 야, 이게 지금 그림이 너무 이상한 그림이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냥 왜 호텔에서 하냐 이게 격이 너무 떨어진다 이 생각이었는데 신라호텔 영빈관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림이 안 좋은데요. 그렇죠. 네. 청와대 영빈관이 있어요. 네.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번에 바이든 그 대통령이 와가지고 거기 행사를 또 거기서 청와대에서 근데. 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 영빈관 청와대 영빈관 쓰겠다 이러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 경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청와대 영빈관은 경호에 거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기는 글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 네네. 그런데 청와대 영빈관이 상당히 공간이 괜찮아요. 커요. 커요. 예, 좋고. 예. 그런데 그 거기를 놔두고 굳이 신라호텔까지 왜 가냐고 뭐 포장마차에서 할 거냐? 아니 그 누가 포장마차에서 하래. 영빈관 가서 청와대 영빈관이 있는데 왜 청와대 나도 엉뚱한 데 가서 그 생쇼를 하느냐고 이게 박주선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도 보니까 정말 검사 티켓. 아,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이 말장난한 게 이런 식으로 해요. 누가 청와대에서 하라 그랬지 호텔에서 하지 말라 그랬냐고. 그렇죠, 그렇죠. 포인트를 이상하게 잡는데 이게 딱 뭐 하는 짓이냐면 한동훈 말투가 똑같아 이게. 아, 예. 지금 자른 포인트를 갖다가 바꿔치기. 네, 살짝 갖다 붙이는 예. 희한한 이 말장난을 하는데. 국민들을 우롱하고 바보 취급하는 거죠.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 국내 상황을 어쨌든 지켜보면서 청와대 영빈관을 지금 선택을 한 건데 그것 자체도 좀 창피해요. 솔직히 우리가 어디서 하자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여기서 꼭 여기서 해라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요청이 왔다라는 게 너무 좀 창피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5월 9일 이후에 행사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모든 행사들 특히 대통령 참여하는 행사들이 지금 도대체 어디서 한다고 하는 건가요? 글쎄 뭐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건 국방부에서 할 거고 국방부가 거의 컨벤션 홀인가가 있는데 예, 뭐. 거기는 결혼식 주로 하는 곳이어서 예, 결혼식 하는 데죠. 예, 그러니까 거기 완전히 뜯어 고쳐야지 않고 육군 애관도 있고요. 뭐 몇 개 있긴 해요. 예, 예. 있긴 한데 뭐 안 되면 뭐 저기 그 국방부 연병장에서 다겠죠. 하라 그래요. 아니 그게 원래 외빈들 오시면은 그 서열 도열도 하잖아요. 예. 그 퍼레이드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국방부 의장대 사회라는 그쵸? 곳이 있죠.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국방부 이제 지금 뭐 리모델링 하고 하려면 그런 장소가 아직은 정확하게 돼 있. 그래서 외교부 관저에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그게 한 달은 적어도 리모델링을 하니까 그렇죠.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에 가면 국방부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하죠. 지금 당은 뭐가 있냐면은. 국방부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전부 다 총을 뺏길 위기예요. 원래 국방부에 대통령이 하루만 방문해도 아, 총을 군인들이 안... 총을 싹 뺏어가가지고 아. 그냥 창고에 다 넣어놔요. 아, 그렇죠. 안보 보안을 위해서. 못 가져가게, 못 가져나가게. 근무자들 총기만 따로 불출을 해가지고 대신에 공의를 또 다 빼요. 아. 이게 총알을 발사하는데 총알의 탄약을 딱 때려주는 네. 게 공의라고 하는데 네. 공의를 다 빼요. 아. 그러면 이제 물총이죠, 이제 한마디로. 네네네. 그런 거를 들고 사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 집무실이 앞으로 계속 거기 있다.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총을 못 가지고 있죠. 지금 보니까 이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거 지금 이제 앞으로 약 한 달간 어쨌든 국방부로도 지금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통일동으로 출근을 하는데 이제 그 아침 출퇴근 교통 문제. 야, 신납니다. 네.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행사가 있으면 이제 그 행사 장소를 계속 지금 호텔로 돌릴 건가. 아크로비스타에서 하겠지 뭐. 아크로비스타에서. 그 이게 보통은 하게 되면 이제 아마 풀단처럼 호텔을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보통 돌리잖아요. 청와대에서 뭐 행사하면. 그러면 이제 추측할 만한 호텔이 어디가 있어요? 그 롯데도 있을 수 있고. 롯데, 네, 잠실 롯데도 있을 수 있고요. 잠실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아니 우리야 그렇게 생각하죠. 아. 자기야 근데 아크로비스에서 가면 좋죠. 아, 가깝나? 가깝지. 네.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호텔이 몇 개 있긴 한데 이것도 사실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네. 외부에 가서 행사를 참석을 하면 그 건물을 싹 뒤져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뭐, 그 경호가 너무 세요. 네. 하루 전날 이틀 전날 맞아요. 가가지고 이틀 전에 다 가가지고 천장 다 뜯어봐요. 아, 네. 천정 다 뜯어보고 네. 전화선이라든지 전기 배선이 있지 않습니까? 배선만 다 열어봐요. 다 열어보고 뭐 네. 배관 다 열어보고 열어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열지 말라고 네. 다 경호 점검 필이라고 딱지를 다 붙여놔요. 또 이렇게 봉인을 해놓습니다. 아, 문마다 누가 뜯지 못하게. 네. 아 이거 그 해당이 되는 호텔도 상당히 피곤한 문제예요? 자기들도 미치는 거죠. 네. 영업하는 상당히 지장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이게 뭐 대통령 행사를 여기 한다고 해서 그 호텔에 갑자기 뭐 브랜드가 인지도가 상승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대통령 참석하는 행사는 그 층뿐만 아니라 아래 위층을 다 비워요. 아, 세 개 층을 비우게 돼 있습니다. 아 그게 그런가요? 청와대 예. 있었는데도 몰랐네. 네. 이건 경호실 경호작전처에서 아, 네. 하는 건데 네. 이제 이것만 생각해도 머리가 찌끈찌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규모도 이게 크단 말이에요. 청와대 행사는. 그렇죠. 예, 아무리 뭐 크죠. 진짜 이제 외빈이 오면은 뭐 그나마 작겠지만 그 외 행사들은 진짜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와대의 시설이 계속 그 유지가 돼야 될 유지가 것 됐던 건데 예, 예. 이걸 정말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싶으면. 영빈관 같은 자리는 항상 일상 개방을 하고 네. 필요할 때만 폐쇄를 하고 네네. 이런 형태로 하면은 국민들이 평소 때 영빈관 앞에 가가지고 잔디밭에서 점심 먹고 이럴 수 있게 하면은 차라리 그게 나아요. 행사할 때만 이제 못 오게 하고 하면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청와대 주변 산책로 뭐 이렇게 그 한마디 이렇게 청와대 주변에 그 뭐라 그럽니까 순환 코스로 네, 둘레길 같은 예, 둘레길 같은 걸 하면 네. 차라리 그게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지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뭐 개방을 이제 10일부터 한다니까 근데 그것도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영민관 같은 데는 아예 오지 않도록 동선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행사를 여기서 할 거면은 뭐 그렇죠. 거기 볼 것도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지금 어쨌든 이 호텔을 이렇게 행사를 계속 호텔에서 할 건지 지금 말씀하신 그 그런 그 경호처의 그런 매뉴얼 그걸 지켜야 될 매뉴얼들이 호텔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피해가 크겠죠. 네. 근데 굳이 이렇게 호텔에서 한다.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신 딱 한 가지 방안은 그거죠. 네. 네. 천공인지 정법인지 너 들어가면 죽어. 급살 맞아. 라고 했기 때문에 저러지 않느냐. 영빈관 자리를 옹기라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네. 저런다. 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야, 그러면은 지금 그 바이든 올 때 영빈관 가기 정말 싫겠네요. 급살 맞을런지 한 발짝도 뭐. 들어가기 싫은데 급살을 맞을런지 뭔지 모르죠. 아,